먼저 우리 존경하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 그리고 박일준 부회장님, 이영희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민생 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고, 경제 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기업 활동의 여지를 좀 확장해 주고, 좀더 원활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사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또 확장해내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관계도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정치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와 원인들이 있긴 할 텐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변화의 동인은 기후 위기일 수 있겠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재생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것 같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이게 산업 경제 체제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어쨌든 혁신일 텐데,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발짝 늦게 갈 것인지, 반발짝 앞서갈 것인지는 사실은 정부, 특히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상이 소속된 우리 기업인들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또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저희도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만났을 때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최태원 회장님과 우리 상의에 관계된 얘기를 좀 드린다면, 역시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AI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하고 있을 때, 특히 우리 SK그룹은 특별한 인연이 좀 있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저희가 좀 자리 잡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협력도 했는데, 어쨌든 전력 문제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특히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한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뭐 그런 실질적 토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태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민생 현안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늦었지만 당대표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좀 청량한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표님 말씀처럼 경제계도 더 잘 먹고 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 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되어야만 이제 글로벌 전쟁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훈훈한 훈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들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단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나 저출생, 지역 소멸 등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풀기 위해서는 저희의 좀 비상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를 따로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리소스를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혁신적인 저희의 생각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한상의도 10여만 명의 국민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또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 끝에 신기업과 정신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메달을 많이 따서 저희 국민들이 다 감동하고 또 나름 따뜻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경제올림픽에서도 더 완벽한 코리아 팀이 메달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